어, 왜? 엄마, 어디야? 어, 엄마 다 왔어. 어, 알겠어. 왜? 아니, 그냥 언제 오냐고. 어, 금방 가. 어, 빨리 와. 아, 왜 아직도 안 와, 왜? 맨날 다 왔대요. 그래놓고 또 한 시간 또 기다려야 돼요. 엄마, 어디야? 어, 엄마 다 왔어. 안녕하세요. 아까도 다 왔다며. 근데 한 시간 전이야. 다 왔어. 근데 왜?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. 네, 그거 그 내일까지. 어, 다 왔어? 응? 어, 엄마 저녁 먹어. 아이고. 여보세요? 아, 또 말하고 있는데 먼저 끊어. 엄마 미워. 맨날 엄마 할 말만 다 하면 먼저 끊어버려요. 소량요. 집에 혼자 있으니까. 심심하니까. 바람 아, 왜 이제 오냐고. 응, 왜? 아니, 아까 온다며. 응, 가고 있었지. 그게 언젠데. 아유, 참, 뭐. 할 거 있어? 아니. 참네, 왜 그래, 오늘? 아우, 이게 뭐야! 아우, 또 난장판을 닫혀놨네? 응? 아우, 진짜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. 이게 다 뭐야, 이게? 진짜. 아유, 아주 난장판이야. 아주 그냥 장난감 이거 사주지 말아야겠어, 이거. 저는 엄마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젠 줄 알아요? 성 붙여서 이름 부를 때. 오비키. 숙제 다 했어, 안 했어? 어? 어? 다 했어. 진짜 다 했어? 아, 그거 몇 개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건 금방 해. 그럼 다 한 게 아니지. 아. 그리고 숙제만 다 하면 공부 끝이야? 아주 끝난 거야? 아니. 빨리 숙제 다 하고 시험 공부해. 중간고사도 드럽게 못 봐놓고 있고 맨 TV나 보고 앉았고. 아, 진짜. 아, 공부하기 싫지만 빨리 해야겠다. 아, 숙제 다 했다. 좀만 쉬었다가. 아, 무한의 계단 한 판만 해야지. 딱 한 판만 하고 다시 공부해야지. 우와. 나와, 밥 먹어. 아, 뭐야, 공부한다고 들어가가지고 게임하고 있어? 아, 숙제 다 했어. 숙제 다 하면 공부 끝이야?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건데. 아우, 맨날 공부하고 있지. 야, 신기하다. 엄마가 너 꼭 쉴 때만 들어오니? 아우, 신기해.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. 진짜 한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숙제하고 있었거든요? 근데 딱, 아, 이제 10분만 딱 쉬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엄마가 딱 들어와. 진짜, 저 진짜 억울해요. 맨날 타이밍이 항상 기가 막혀요. 아우 아우 아우, 나와. 밥 다 됐어. 와. 밥 다 됐다며. 아, 다 됐어. 수전아. 아,
저는 엄마가 밥이 다 됐다 그래서 나가보면 밥이 돼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단 한 번도. 밥 먹을 때는? 응? 그 가지 놀지 말랬지. 아, 이리 줘. 밥 다 먹고 줄 테니까. 아, 천천히 먹어. 네. 나는 엄마한테 억울한 게 있어. 뭔데? 내가 진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엄마가 맞잖아. 엄마가 맞지? 맨날 이래. 나 진짜 억울해. 그건 너도 인정이지? 너도 그럴 때 있지? 나도 있어. 난 뭔가 엄마가 결정 내릴 때 내 의견을 물어보는데 어차피 엄마 마음대로 해. 맞아, 진짜 맞아.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. 근데 물어보긴 해. 근데 엄마가 좋을 대로 해. 맞아. 그럴 거면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. 그럼 엄마가 좋을 땐 언제야? 엄마가 좋을 때? 그거 빼곤 다 엄마가 좋지. 맞아. 엄마 없으면 안 돼. 맞아. 오키님들도 엄마 없으면 안 되죠?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몇 명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려나? 좋아요. 엄마 없으면 안 돼. 안 돼! 어우, 자는 거야? 아유, 잘 때도 예쁘네. 너 낳으려고 내가 태어났나 보다. 아우, 우리 비키 없었으면 엄마가 어떡할 뻔했어. 엄마가 사랑해.